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언니 패션 정보 알려주세요. 의상 어디서 샀나요? 액세서리나 하울 정보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그동안 뭔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딱히 뭔가 패션 하울이나 정보를 찍어보지 않았는데 용기를 왕창 내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영상을 찍어봤어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에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구매한 아이템들, 그리고 의상들도 같이 공유를 해보고, 제가 은근히 액세서리에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액세서리도 자주 구매를 하고, 이쁜 액세서리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 요 샤넬 목걸이를 하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다들, 이거 어디서 샀냐고, 너무 예쁘다고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 8만 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들 이거 뭐냐고 다들 물어보길래 아 요런 꿀 정보도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가을 시즌 제품 이쁜 나의 잇 아이템들 그리고 액세서리 정보들 샤넬 목걸이를 1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꿀팁까지 같이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짜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짜자잔 폴로의 계절이 찾아왔어요. 가을 하면 폴로가 공식일 정도로 가을에는 이 폴로 니트 여자분들 꼭 하나 두 개씩은 갖고 있잖아요. 이 브이넥 니트부터 가디건까지 정말 종류별로 깔맞춤별로 구매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 저도 그 전에는 꼭 유럽이나 미국에 외국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직접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직구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제가 두 컬러를 직접 다 구매를 했고요. 이 폴로 브이넥 니트는 입었을 때 여리여리하게 이 쇄골 라인을 돋보이게 해주면서도 정말 부드러운 이 캐시미어 니트가 촉감이 부드러운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입었을 때 옷핏도 예쁘게 잡아주면서 딱이 니트 하나에 청바지 입으면 그냥 가을 패션 코디는 끝났다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폴로 니트를 구매를 할 때도 제가 주의사항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아울렛에 가서 구매를 해본 적도 있고 이렇게 직구로도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구매하는 사이트는 어디서든 구매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평균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125달러라고 써 있으니까 평균 10만 원대에서 10만 원 초반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브이넥 니트도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폴로 브이넥 니트가 있고 캐시미어 라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반 니트는 제가 입었을 때좀 까슬까슬하고 조금 보풀이 빨리 일어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입어봤을 때는 이 캐시미어 라인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미국에 나가서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을 때도 이 캐시미어 라인이 조금 더 보들보들하면서 촉감이 더 부드러운 걸 많이 느꼈고요. 일반 라인도 제가 구매를 해본 적이 있었지만 확실히 오래 못 입고 피부에 닿는 면적이 좀 까끌까끌거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썩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직구 사이트를 이곳저곳 비교를 해보신다면 가운데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캐시미어 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라인이 캐시미어 라인이다 보니까 저는 캐시미어 라인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이즈에 대한 문의도 진짜 많을 텐데요. 폴로 랄프로렌은 정말 핏하게 입는 것도 예쁘지만 저는 이 브이넥 니트만의 뭔가 여리여리함에 핏을 좀 돋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160의 사이즈는 뭐 44 반이나 55 정도를 입는 평균 사이즈고요. 평균적으로 저는 라지 사이즈를 입었을 때는 조금 약간 아방한 핏의 느낌이 연출되기도 하고 딱 몸에 핏되게 입을 때는 M 사이즈를 입기도 해요. 그전에는 X 라지 사이즈를 입기도 했는데 X 라지 사이즈는 제가 입었을 때는 조금 크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44반에서 55라면 M에서 라지 사이즈 저보다 조금 더 루즈하고 넉넉한 핏을 찾으신다면 X 라지 사이즈까지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저도 그 전에 작년에는 X 라지 사이즈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 꽤 괜찮기도 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계절이 추워졌을 때는 안에 셔츠 하나 입고 입을 때는 X 라지 사이즈가 조금 더 예쁘게 핏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사계절 내내 봄, 가을 잘 입는 니트를 소개를 한다
한다면 요거. 요거는 아이보리 컬러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미 몇 번 입어서 이제 택이 없어요. 요 아이보리 컬러는 사실 어디나 입어도 예쁜 컬러다 보니까 딱 베스트 컬러 하나를 꼽는다면 전 요 아이보리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밝은 컬러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는 직구로 구매를 했고 제가 직구한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 란에다가 같이 링크 걸어두도록 할게요. 다음은 인스턴트 펑크의 니트인데요. 약간 언발 소재의 오프 숄더 니트를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FW 원 숄더 라쿤 니트 블랙이랑 핑크 둘 다 구매를 했고 152,000원씩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제 신체 부위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데를 꼽아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진짜 이 쇄골이랑 어깨 라인을 조금 자랑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 숄더 라인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송아랑 거지 하면서 바로 고민 없이 결제를 했는데요. 이미 이 핑크는 제가 한두 번 입고 외출을 했을 정도로 정말 잘 입고 나갔고 아직 블랙은 개시를 하지 못했어요. 입었을 때 이게 캐시미어보다 조금 더 보들보들한 소재 느낌으로 입었을 때 정말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고요. 오프 숄더다 보니까 어깨 라인을 살짝 보여주면서 뭔가 여리여리함도 느껴지고 뭔가 은근 섹시함까지 어필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입었을 때 청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저는 스커트랑 매치를 했는데도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스타일링하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위에다가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가죽 라이더 자켓 하나 걸쳐주면 또 뭔가 스타일리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스턴트 펑크 이번에 FW 제품들 중에서 이게 진짜 딱 제 눈에 띄어가지고 아 요거면 진짜 무난하게 스타일링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입었을 때 예쁘기도 하고 아 친구들이 이쁘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들으니까 아 야 샀어? 하면서 또 자랑도 했거든요. 푸숄도 이렇게 사라락 하고 내려오는 요 느낌이 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라도 집에 폴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폴로랑 조금 소재감을 비교를 해보자면 폴로가 조금 더 보돌보돌하고 좀 더 퐁실퐁실한 느낌은 들고요. 인스턴트 펑크 느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짜임이 도톰하고 잘 늘어나지 않는 소재이기는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보들한 걸 찾아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거 폴로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디자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인스턴트 펑크도 정말 잘 입고 다니고 있어서 이것도 좀 뭔가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니트 오프 숄더를 찾으신다면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구매를 한 것 중에서는 꽤 만족스러워서 굿!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트위드인데요. 가을만 되면 이제 트위드 왜 이렇게 눈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 이런 정장 스타일 잘 입지도 않고 트위드랑 거리가 먼데 트위드만 보면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최근에 쇼핑몰에서 예쁜 트위드 자켓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직 택을 뜯지도 못했어. 사실 며칠 전에 바로 배송이 왔는데 뜯지는 못하고 딱 피팅만 해봤거든요. 제가 딱 자주 구매하는 쇼핑몰이 딱 몇 개가 있어요. 그 안에서만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G1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블링 트위드 가디건으로 66,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진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딱 오늘 개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약간 네이비 소재에 골드와 화이트의 이 배색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주머니도 딱 포켓이 앙증맞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저도 뭔가 캐주얼하게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뭔가 베이지 스커트랑 같이 입기도 예쁠 것 같고 청바지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너무 정장틱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트위드 자켓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얘는 트위드 가디건이라서 뭔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소재감도 나쁘지 않아서 이거는 제가 컬러별로 조금 더 구매를 하고 싶어요. 이 쇼핑몰 제가 예전부터 몇 번 구매를 해보기도 하고 이걸 입고 인스타그램이나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정보나 추천은 댓글로만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쇼핑몰 진짜 이쁘긴 하거든요. 이 쇼핑몰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약간 아랑 스타일 느낌이기는 해요. 이것도 정말 예뻐서 소개를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 청바지입니다. 짜자잔! 제가 이미 입었던 거라서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잘 입었다는 뜻이겠죠?
일단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잘 입고 다니는 청바지가 있어요. 이건 필로그램이라는 청바지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랑 또 입었을 때랑 핏감이 정말 다른데 이 청바지가 좀 생소할 텐데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홈페이지거든요. 저랑 친한 이제 메이크업팀의 소영 실장님이 정말 많은 의류 브랜드에 촬영을 다니고 있어요. 저희 팀에서 지금 아마 가장 일을 많이 받고 있는 실장님이에요. 일 짱 많이 받고 있는 실장님인데 어느 날 저한테 필로그램 링크를 보내면서 언니 내가 촬영해봤었던 의류 브랜드들 청바지들 중에서 이게 진짜 핏감이 정말 예술이라고 내가 진짜 많은 브랜드 촬영을 해봤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서 받았는데 예쁘긴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홈페이지 그거를 보고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예쁘긴 한데 괜찮다라고 싶어가지고 소영이가 이거 추천해줘가지고 이걸 소영이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겸사겸사 소영 실장님이 이걸 보내줘서 제가 받았는데 입어보니까 핏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약간 상상 이상으로 핏감이 입었을 때 진짜 너무 부하지도 않고 딱 바지 핏이 적당하면서도 이게 바지는 얇으면서도 적당히 탄탄해야 되는데 와 진짜 왜 소영 실장님이 예술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바지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에 저 요즘 이 바지만 입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진짜 잘 입고 다니고 있고 이 바지가 무슨 바지였냐면 바지 이름은 제가 그냥 보내준 대로 받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암튼 메인 네, 입는 요 바지거든요. 이 바지를 입어봤는데 너무 예뻐서 아무튼 제가 선물을 받았지만 너무너무 감탄스러워가지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영상으로 소개를 해보고요. 제가 또 생일 선물로 받은 자켓이 같이 있어요. 이것도 청자켓으로 같이 받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얘도 같이 입었을 때 뭔가 핏도 아방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힙한 느낌? 요즘 좀 힙한 게 다시 좀 유행이잖아요. 너무 힙하지 또 안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게 이게 진짜 이거 청자켓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청자켓을 잘 입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입어봤는데 소재도 예쁘고 청이 너무 촌스러운 청이 아니고 좀 고급진 청? 오렌지 컬러로 박음질이 뿅뿅뿅뿅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입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진짜 나의 교복 바지처럼 진짜 진짜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짜자잔! 저의 액세서리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착용한 액세서리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샤넬 목걸이는 제가 아몬즈라는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주얼리 촬영에 모델로 함께 하게 돼서 이 아몬즈 랩이라는 이 어플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주얼리의 약간 편집쇼 같은 곳이더라고요. 엄청 많은 주얼리들을 모아놓는 곳인데 여기서 마리앙이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이 마리앙이라는 브랜드를 찾아봤더니 프랑스의 명품 단추의 업사이클링 브랜드라고 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경매랑 도매를 통해서 이 구매한 단추를 약간 바탕으로 주얼리로 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얼리로 정말 소량을 제작을 하고 한두 개 정도 소량으로만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도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얼리를 바탕으로 가방도 제작을 하고 부츠도 제작을 하고 모자도 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처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샤넬 목걸이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진짜 샤넬 목걸이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고가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뭔가 업사이클링 빈티지 목걸이라는 이 키워드가 너무 호기심이 들기도 했었고 실제로 구매해서 받아봤는데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꽤 만족스러운 거예요. 정말 정말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평균 한 8-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초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구매를 한 목걸이는 93,1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나갔을 때도 예쁘다는 후기도 정말 많았고요. 주변에서도 다들 이거 너무 예쁘다고 다들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니까 저도 신나가지고 더 이걸 막 소개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업사이클링이나 이런 빈티지 액세서리, 빈티지 명품 액세서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리앙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랜드랑 이 아몬즈랑은 아무런 관계없이 제가 정말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구매를 해보고 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3, 4개 지금 더 구매를 했을 정도로 꽤 퀄리티가 만족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마리앙에서 이렇게 루이비통 단추로 이런 액세서리도 구매했었는데 이것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 반짝반짝거림이 짜자잔! 이렇게 빈티지하게 볼드한 액세서리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루이비통 단추를 통해서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한 목걸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소개하는 액세서리는 위 아몬즈라는 브랜드고요. 저는 57,43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기본 목걸이에 펜던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펜던트가 똥똥똥똥하고 무려 3개나 펜던트가 올라와 있어요. 이 펜던트가 하트도 있고 이렇게 보석도 하나가 달려 있고요. 하나는 이니셜을 달 수가 있는데요. 이니셜은 자기가 원하는 이름의 이니셜 직접 달 수가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추천을 하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아랑에 A를 따가지고 A 이니셜을 넣었는데 데일리용으로도 추천을 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흰 티에 그냥 아까 폴로 니트에다 같이 입었는데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목걸이는 진짜 일상 속에서 할수 있는 목걸이로 추천을 해요. 이니셜까지 딱 뭔가 특별하기도 하고 너무 단조롭지도 않고 저는 이거 맸을 때좀 예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 좀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이거 위아몬즈라는 이 브랜드 예쁘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고 뭐 배송도 빠른 편이라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가을 의류부터 액세서리 아이템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쇼핑할 때 저희 꿀팁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